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은 기존 아이오닉 5 오너들이 뒷목을 잡을 만한 소식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아니, 왜 또 뒷목씩이나 잡아요? 아니, 좀 안 좋은 얘기 좀 그만해요. 좀 좋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아,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거 네. 너무 뒤통수를 치는 옵션 개선인 것 같아요. 해주면 좋은 거지. 무슨 뒤통수를 친다 그래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주문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주문할 땐 이거였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이 기능이 생겼네?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네, 오늘은 아이오닉 5에서 새롭게 바뀔 네 가지 사양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지나 바뀌었다고요? 네. 한번 알아보죠. 네, 바로 아이오닉 5의 배터리가 향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향상됐어요? 굉장히 메이저 변화잖아요. 네, 이게 영국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기존 아이오닉 배터리가 72.6kWh였잖아요. 그렇죠. EV6보다 작은 배터리를 넣어서 그리고 네. 또 수출형은 77.4 넣어주고 그렇죠. 미국에 나가는 수출형은 77.4를 넣어줬죠. 그러니까요. 내수 차별 아니냐? 국내 소비자는 호구냐? 뭐 네. 이러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했던. 그렇죠. 근데 이제 77.4kWh로 EV6랑 GV60이랑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 합니다. 수출용 아이오닉 5랑 내수용 아이오닉 5 둘 다 같은 배터리를 쓰는군요. 네, 동일한 배터리를 쓴다고 하고요. 기존에 네. 비해서 5kWh 정도 는 거니까 단순히 전비로 한번 계산해 보면 주행 거리는 대략 25km에서 3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V6와 비교했을 때 주행 거리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네. 향상된다고 치면 그래도 EV6보다 조금 부족한 건가? EV6보다 조금은 부족하죠.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 무시 가능한 수준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아이오닉 5가 조금씩 부족한 차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럴 거면 77.4 진작에 넣어주지. 그러니까요. 이미지 너무 많이 깎아먹었어요. 저게 출고가 좀 늦게 시작돼서 출고가 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인데 벌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그럼 기존 언어는 뭐가 돼? 그러니까요. 뒷목을 정말 잡으라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58kWh 배터리,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고요. 롱레인지 배터리만 지금 현재 77.4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EV6도 작은 건 58kWh예요? 네, 작은 배터리는 다 동일해요. 58kW 배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또 괜찮습니다. 네. 나름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 안 사죠. 안 사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아니 써보면 은근히 괜찮아. 저 정도라도 특별히 뭐 못 갈 만한 데는 없어요. 몇백만 원 절약되잖아. 네. 몇백만 원 가지고서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충전 더 하면 되지. 그렇게 몹쓸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계약해두신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처럼 가격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양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가격도 바뀌어요. 아니 내가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이 가격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사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고? 그렇죠. 실제로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진 않겠지만 네. 저도 아반떼에는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서 뒷페이지로 가서 쭉 읽어보다 보면 네.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일한다는 것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약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네. 개별 소비세가 바뀌었을 때도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사양이 바뀔 수도 있고 혹시나 주문한 색상이 없어져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에 내가 동의한 거야? 나도 모르게? 계약할 때 다 동의를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사인을 한 네. 10개 정도를 하거든요. 네. 10개 정도 하는데 10개 중에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도 계약서 읽어보고 아 저도 연식 변경되면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식 변경되면 가격이 올라? 네. 야 이건 좀 야 너무하지 않나? 테슬라가 가격 올린다고 기사들도 욕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직까지 연식 변경으로 그렇게 오른 사례가 없으니까 욕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오닉5는 배터리가 오른 만큼 더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기사가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확실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계약한 사람도 네. 그 계약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돈 더 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변화 어떤 게 있나요? 기존에는 아이오닉5가 뒷유리가 안 보이는 차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야? 그게 뒷유리가 안 보이는 차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뒷유리 있잖아요. 네 근데 뒤쪽에 와류가 너무 심하고 공기역학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뒷면에 막 먼지가 묻고 물이 묻으면 뒷유리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타보니까 요즘 겨울철에 눈 쌓이고 이러면 흙탕물이 튀어요. 네. 그 흙탕물이 뒷유리에 쫙 뿌려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리어 와이퍼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그러면 첨단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스포일러에 카메라를 달아서 룸미러로 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돈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와이퍼 하나 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스포일러에다 카메라를 하나 부착해서 룸미러가 스마트 룸미러처럼 네. 이렇게 뒤쪽에 영상을 띄워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기아차 중엔 최초로 스마트 룸미러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진짜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 네, 현대자동차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비디오 베이스드 디지털 인테리어 미러.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면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랑 실내 룸 미러랑 다 디지털식인 거는 현대차가 처음인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아예 후방을 보는 미러가 없다. 네. 이런 차는 처음이죠. 그 디지털 룸 미러 사용해 보셨어요? 아, 사용해 봤을 리가 없지. 아, 일단 되게 시원하고 되게 편하긴 해요. 보통 룸 미러는 실내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폭이 요만큼인데 네. 이 디지털 룸 미러가 되면 내 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옆도 같이 보여요. 이만큼이 더 보인다고 보면 돼. 그렇죠. 사이드 미러를 그냥 요거 하나로 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넓게 보여요. 근데 거리감이 없어. 초점도 미러면 여기서 초점이 맺히는 게 아니라 네. 요 뒤로 저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뒤에 초점이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면 멀리를 주시하다가도 룸미러를 봐도 초점이 변화가 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특히 뭐 아이오닉도 그렇지만 요즘 현대기아차 보면 룸미러가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 보다가 저기 보려면 초점이 진짜 멀리 있다 진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요거 쉽지 않은데. 근데 아마 쉐보레처럼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일 때는 그냥 거울로 보고 더러운 상태일 때는 화면으로 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모니터로 하든지 미러로 하든지 이 두 개 전환이 아주 쉽게 돼 있을 것이다. 네. 아 괜찮을까? 조금 자잘한 변화 사항도 있었습니다. 기존 아이오닉5에는 프리컨디셔닝을 능동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는 목적지를 찍으면 프리컨디셔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 전기차 충전소다 네. 라고 하면 전기차 충전소 가기 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데워서 충전할 때 최적의 컨디션으로 충전할 수 있게 네. 급속 충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기능이죠. 지금 아이오닉5는 이 기능이 없어서 E피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100kW를 못 넣는다 그래요. 겨울 되니까 E피트 가서 거기서 온도가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급속인데 갈 동안에 배터리가 꽝꽝 얼어 있으니까 가서 이게 초반에 급속으로 못하고 시간 깎아먹고 좀 데워지면 그때부터는 너무 많이 차서 또 급속이 안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가 제대로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거 테슬라에 예전부터 있던 건데 네. 현대는 아이오닉5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GV60부터 뭔가 깨달아서 GV60은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닐까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테슬라가 만든 지 벌써 7년 넘었는데 네. 7년 넘은 차 아직도 못 따라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나? 왜 얘기를 안 해줬지? 자 그리고 네. 또 바뀐 게 뭐죠? 스마트 주파수 댐퍼라고 하는데 아, 뭐라고? 주파수 댐퍼?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리어엑셀의 반응을 개선해 승차감을 높이고 차체 제어와 핸들링을 개선한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스마트자 붙어 있으니까 네. 뭔가 똑똑한 것 같긴 하고 좀 똑똑한 애들은 전자장비를 조금이라도 넣어 쓸 때 좀 스마트라는 거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장비에 뭐가 들어가나? 가변 댐퍼를 어떻게 잘 해서 어떨 때 이렇게 되고 어떨 네. 때 저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뭐를 했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댐퍼를 바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오닉5에서 중대하게 변화된 네 가지 사양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모카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